유럽의 록밴드 라이바흐의 평양 공연 장면의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Kim Jong-un has decided that for the first time ever, a foreign rock band will play there. Slovenian art rock group called Liebach. Life is life. There's another country, another... Planet. Yes, planet. Life is life. Wow.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재밌으려고 가짜로 찍은 다큐가 아니라 진짜 리얼 다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과 어울리는 조합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봐도 지금 초반부터 웃기기 시작을 하고요. 과연 맞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프. 제가 사실은 음악하고 영화 쪽이 이제 제 전공 분야라 이쪽 일을 한 지가 벌써 30년 다 돼가는데 제작진한테 이 영상을 받고 나서요. 거짓말이지? 이거 페이크 다큐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 라이바흐라는 팀이 이제 1980년에 결성이 된 팀인데 그냥 락 음악이 아니고요. 굉장히 기괴하고 굉장히 그 아방가르드 하다 보죠. 전위적이고 가장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그것도 북유럽 밴드 예, 록밴드 음악을 연주하고 공연을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 Liberation Day라는 다큐를 만든 감독을 만났어요. 왜냐면 이 Liberation Day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EBS 국제 다큐 영화제에 초대가 돼가지고 2016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됐고 이제 제가 당시에 EBS 국제 다큐 그 영화제에 또 MC 사위도 보고 통역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만감에서 이게 소개될지 모르고 전 얘기 만나서 이제 통역도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왜 이런 걸 리버레이션 데이를 만들었냐 했더니 큐리아스티예요. 호기심.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궁금했다 이거죠. 이야,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을 것이다. 북한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다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직접 가보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뭔가 다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나 한번 직접 몸으로 체험도 하고 싶고 이왕 또 이 북한의 서양 음악을 소개할 바에는 뭐 비틀즈라든지 아니 이런 데 소프트한 것보다 한번 빵! 충격 한번 줘보자. 센 걸로. 센 걸 한번 가자 해서 초대를 해서 갔다고 해요. 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업 광고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약간 좀 황당한 광고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만든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저걸 허락해준 광고주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팀이야 80년부터 이런 음악을 계속 했으니까 색다를 게 없는데 이런 기획을 했을 때 이걸 북한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받아준 건지 너무 몰라서 좀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고언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와. 나치 시대의 군복이죠. 라이바흐. Из высше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изализуя фанатизму. Ein Mensch. 우와, 이야. 거짓말이네. Eine Weise, ein Herz, ein Geist. Nur eine Lösung, nicht tot, nicht not. Wir brauchen Blut, ein Leibbild für die Welt. Ein Fleisch, ein Blut, ein wahrer Glaube. Eine Rasse und ein Traum,